연습해보고 잔소문 말하기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말하기, 영어로 말하기 참 어렵다라고 느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소리와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미지인데, 우리의 학습 자체가 글과 그리고 쓰기 또는 읽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어의 어순 구조가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다른데, 영어의 어순 구조를 자꾸 뒤집어서 우리말로 바꾸려 한다든지, 우리말로 떠오는 생각을 다시 영어로 바꾸려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들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6가지 표현을 가지고 영어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익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그 기본적인 단어 6개 단어가 어떤 건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단어 6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재에서는 첫 번째 wake up이라는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영어 단어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 자꾸 생각을 떠올려야지,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머릿속에 자꾸 우리말이 떠오르겠죠. 우리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영어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을 던지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wake up. 따라해보세요. wake up. 그러면, wake up.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시작. wake up. 자, wake up. 우리 wake라는 말은, 자, 소리로만 생각하세요. 소리로만. wake라는 말은 원래 이 파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술렁이는 wake. 근데, up이란 건 이쪽이죠. down 이쪽이고요. wake up 하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아침에 깨어서 일어날 때 우리가 wake up이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 너무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죠? 일어나면 뭐 하죠? 뭔가 좀 먹죠. 아, 그렇죠. 세수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먹는 게 일단 일어나면 시작이 되죠. 자, I eat가 되는데, eat라는,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먹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eat. 자, 세 번째 단어. 정말 쉬운 단어죠. go. 자, go를 발음할 때는요, 조금 세련되게. 그냥 go, go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긴 알아듣지만, 세련된 영어, 또 정통 영어가 아니죠. 이 go란 말은 울리는 소리예요. 전문적으로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울림 소리를 go라고 얘기해요. go. 울림 소리. 영어에는 유성음이 많습니다. 유성음을 좀 내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가 될수 있어요. 자,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이 소리를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go. go. 네 번째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입는다는 거죠. 입을 때는 wear라는 단어도 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챙겨 입고 나갈 때는 get dressed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put 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두 개의 이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put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놓는 게 put이에요. 근데 놓는데 어디 위에 올려놓죠? 우리의 몸에 부착해서 올려놓죠. 그래서 put on,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put on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신발을 같은 경우에는 신다, 그리고 안경은 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장을 하다. 굉장히 발달된 언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편리성을 강조해서 put on이라는 걸다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발을 신는 것도 put on, 안경을 쓰는 것도 put on, 다 사용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서는 put on, 신발을 신는 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put on, put on. 근데 put하고 on이 같이 붙어서 발음될 때는 put on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네 번, 다섯 번째. 자, 그렇죠. 세수를 해야죠. wash, wash. 여섯 번째 단어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leave. leave 그러면 우리가 남은 얘기 생각이 나죠? leave. L-E-A-F. leave의 복수형이 leave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leave가 동, 그 자체가 동사로서 나뭇잎처럼 떠나는 거가 봐요. 자, 이렇게 어딘가 나와서 어딘가로 가는 걸 갖다 leave 라고 해요. L-I-V-E. leave는 살다고요. 여기 leave는 장음. leave. 어떤 뜻이냐? 어딘가 나서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서는 거. leav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영어의 기본 구조 첫 번째 시간. 영어는 주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뭘 주체, 주어와 동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주어와 동사, 즉 영어의 기본 어순 익히기예요. 자, 영어는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꾸 궁금한 게 나열되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ke up. I wake up. I wake up. 두 번째, I eat. 시작. I eat. 세 번째, 나는 간다. I go. 자, I go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림처럼 떠올리면서 I go. 네 번째, 내가 신는다, 입는다. I put on. 시작. I put on. 다섯 번째, 내가 씻는다, I wash, I wash. 여섯 번째, 내가 나선다, 나간다, I leave. 자,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I leav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어의 기본 구조는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계속 궁금한 게 나열되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는 일어난다, I wake up. 언제? 7시에 일어나면 at 7. 그냥 다 붙이면 돼요. 궁금한 생각을 연결해 가세요. Don't just make the sentences. 문장을 만들지 마시고요. Just make pictures in your mind.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먹는다. I eat. 먼저 나오고 뭘 먹죠? 궁금한 거? 사과? An apple. 사과를 먹는다. 라는 식으로 연결해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간다. I go. 어딜 가죠? 그렇죠. 학교에 가죠. To school.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나는 신는다. I put on. I put on. 뭘 신죠? My shoes. I put on my shoes. 다섯 번째, 나는 신는다. I wash. 내 손들. My hands. I wash my hands. 여섯 번째, 나는 나선다. I leave. 어디를 향해? For work. 일하러 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기본 구조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계속 나열되면서 붙어가는 것, 생각이 연결돼 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어가 he나 she나 it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연습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영어의 기본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잡히면서 좀 더 쉬운 영어 그리고 재미있는 영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